곡성 기사당 뚝방 마켓. 토요일, 노란 토요일에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곡성 기사당 뚝방 마켓입니다. 곡성천이 그림처럼 흘러가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토요일, 뚝방길을 따라 늘어선 노란 천막 아래 뚝방 마켓이 열립니다. 사시사철 신선한 제철 음식으로 만든 먹거리,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들까지 손수 만든 제품이라면 누구나 뚝방 마켓의 셀러가 될수 있습니다. 뚝방 마켓 언제나 곡성의 즐거운 주말을 함께 만들어갈 셀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뚝방 마켓 공식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섬진강 기차 마을을 갔다 올때 뚝방 마켓도 갔다 왔습니다. 이 곡성의 뚝방 마켓은 섬진강 기차 마을 바로 옆에 있는데요. 곡성천을 따라서 곡성천 뚝방의 뚝방 마켓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이 냇가가 이 곡성천입니다. 곡성천 왼쪽으로 보이는 노란 색깔의 포장 물체가 보이죠? 이게 바로 뚝방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곡성천 가장자리로 이렇게 뚝방마켓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또 곡성의 일품입니다. 여기서 아주 흔히 핸드메이드라고는 수공예품들도 나와서 팔고,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을 팔고 하는데요. 곡성군에서 이거를 적극 육성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뚝방마켓을 보니까 상당히 휴머니티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그래서 곡성의 관광을 훨씬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곡성의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애당초 기차 마을만 촬영하려고 갔었는데 뚝방마켓을 보니까 아, 뚝방마켓이라는 주제로 또 촬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촬영 일정으로 뚝방마켓을 또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촬영한 건 이제 첫째는 섬진강 기차 마을이고 두 번째는 이 뚝방 마켓입니다. 뚝방 마켓이라는 주제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여기 보이는 이 냇가가 이게 섬진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섬진강은 이 냇가보다 좀더큰 강이고 이 냇가는 이 곡성천이라는 그런 실개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 좌측으로 영상에 보이는 방향은 이제 좌측인데, 좌측으로 이제 노란 포장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뚝방마켓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라고 불리우는 공예품들, 수공예품들을 만드는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작가들, 또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서 팔려는 그런 요리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뚝방 마켓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섬진강 기차마을을 둘러본 관광객들이 출출하고 뭔가 기념품적인 그런 걸 사려면 이 뚝방 마켓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뚝방 마켓은 상당히 그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성군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이 관광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그런 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뚝방 마켓을 또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색깔도 그래요. 색깔도 노란색을 생각했다는 거. 예전에 그 뭐 엉뚱한 또 정치 얘기를 뭐 끌어들이자면은 엉뚱한 뭐 정치 얘기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뭐 정치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란 비행기를 날렸잖아요. 그 노란 노사모라고 해가지고 노무현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노란 비행기를 뭐 날리고 이랬었는데 노란 풍선도 날리고 그랬죠. 근데 이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색의 포장이 이 강투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인기가 많습니다. 어제 내가 가보니까 흔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켓으로 북적거려요. 그리고 마켓에서 음식을 사고 강변에서 또그 음식을 참 즐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그 아주 광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으로 곡성천을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말이죠. 곡성천 그 좌우 주변으로 그 호밀이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것도 또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겹게 호밀이 심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밀길을 쭉 걸어가 봅니다. 계속 이제 직진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곡성천 그 주변으로 피어난 붓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곡성천을 나는 처음에는 섬진강으로 알았어요. 근데 섬진강이 아니고 섬진강은 이 곡성천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강이고, 곡성천은 이 실개천, 여기 뭐 진검다리도 있습니다만은 실개천식이에요. 아주 그 강폭도 좁고, 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실개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성천을 그 주변으로 또 조각품들도 많이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여기 보이면은 이제 좌측으로 보면은 이게 여자를 표현한 그 조각상인데요. 쭉 걸어가 봅시다. 또그 왼쪽으로 또그뭐 어떤 상투를 튼, 사내가 보입니다. 이 상을 보면은, 아, 상투를 튼게 아니군요. 사내가 그 여자를 이렇게 팔뚝 위에다 이제 걸어놓고 있고, 또 이거는 뭐 말인지 당나귀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쭉 걸어가 보면은 하여튼 이 뚝방마켓으로 이렇게 그, 조각품들도 설치되어 있고, 마켓이 잘 그것도 성황적인 그런 그 성황리에 그 마켓이 성행하고 그렇죠. 마켓이 활발하게 성행하고 근데 뭐 마켓은 365일 1년 365일 마켓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이렇게 한마디로 그 관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마켓이 열리는 것이죠. 또 조형물입니다, 이것도.
곡성군은 뭐 전남의 작은 고을인데 곡성군에 그렇게 사람이 붐빌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차 마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곡성에 가면은 뭐 굉장히 사람들이 붐벼요. 큰 도시같이 그렇게 붐빕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 자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 이제 뚝방 마켓이 보입니다. 뚝방 위로 이렇게 천재 포장이 노랗게 돼 있잖아요. 노란색. 우측으로는 이제 그 조형물이 보이고요. 그 이제 뚝방 마켓은 오전 9시, 9시인지 10시인지 그래가지고 오후 뭐, 저녁 늦게까지 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 호밀밭이고 여기는 그 밀밭입니다. 호밀밭. 여기도 이제 뭐 조형물이 이렇게 돼 있네요. 조형물 저 강 건너 뒤로는 뭐 교회 건물이 보이고 오 이건 뭐 개를 표현한 조형물인데요. 이 조각품은 좀 이 특이합니다. 이거 뭐 이 조각품은 가족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뚝방마 애초에는 그 뚝방마켓을 촬영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뚝방마켓이 있는 것도 몰랐죠. 나는 무조건 그 섬진강 기차마을을 찍기 위해 찍을 목적으로 갔었었는데 갑자기 뚝방마켓을 이제 촬영하게 된 겁니다. 이는 이제 사람 조형물이고. 그래서 어제 그 곡성에 갔다가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섬진강 기차마을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뚝방마켓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또 조형물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뚝방마켓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곡성군에서 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나 봅디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고 또 곡성군의 이미지에도 좋고 잊을 수 없는 관광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걸 계획했나 봐요. 여기 뚝방마켓이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액자 모양의 뭐 틀도 되어 있고 장미꽃이 또 여기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징검다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곡성천을 건너갈 수 있는 이 뭐 노란 꽃인데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란 꽃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노란 바람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측으로 보면 저기 그 컨테이너로 만든 그 뚝방 마켓이 보입니다. 컨테이너 위에 그 노란 천막으로 이렇게 뚝방 마켓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정겨운 사람들과 같이 간단한 그 뭐 스낵 같은 것도 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차당 뚝방 마켓이라고 돼 있네요. 기차당 뚝방 마켓. 그러니까 이 옐로우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노사모를 연상시키는 옐로우 색깔, 그 다음에 뚝방. 뚝방이라는 게 뭐, 이것이 순수 우리말 같은데, 뚝방. 강뚝이다 이거죠. 강뚝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킷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뚝방 마켓.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뚝방 마켓에서 판매하는 셀러들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셀러를 유치하나 봐요. 여기는 이제 뚝방 마켓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이 강변에 내려와서 즐기는 겁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붐빕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색깔을 하나의 콘셉트로 삼아가지고 뚝방 마켓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뚝방 마켓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바르기, 마스크 착용,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가는 곳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이제 계속 백신이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고 하니까 뭐 대단히 이 면역이 형성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곧 이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이 참 훌륭하죠. 섬진강 기차망을 바로 옆에 또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만든 뚝방마켓을 만들어가지고 한층 더그 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고 하죠. 예, 곡성천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한겨울에는 이 뚝방마켓이 열리질 않고 아마 그 여름과 가을에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뚝방마켓이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사람이 활동하기, 야외에서 활동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은 뚝방마켓이 없고 하여튼 뭐 봄철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철에 뚝방마켓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뚝방마켓에 관해서 뭐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곡성군청에 문의를 해봐도 뭐 알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청에서 곡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뚝방마켓을 이제 곡성천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